선생님, 안녕하세요. 저희 함께하는 마음인데요. 저희 청소년 영화제에 대해서 궁금해서 모였어요. 청소년 영화제에 대한 이야기하고요. 또, 김포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해줬으면 좋은지, 또, 선생님이 욕심이 많으셔가지고, 청소년뿐만이 아니라, 시니어, 마을 주민, 또 아기들까지 모집해서 하시더라고요. 그런 얘기 좀 브리핑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 영화제는 제가 교사 생활하던 시절에 만든 영화제인데요. 아이들에게 영화를 지도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아이들 영화에 손을 많이 대는 편이 아니어서 아이들이 순수하게 만든 영화들에 상을 주는 영화제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뭐 우리 아이들이 영화제에 한 3년 동안 계속 영화를 냈는데 당연히 상을 못 받고 완성도가 떨어지고 아이들이 좀 거칠게 영화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게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런 영화에도 상 주는 영화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필요성에서 제가 영화제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김포 시민들 또는 청소년들이 그 영화제에 어떻게 참여를 하고 또 어떻게 소문을 냈으면 좋은지. 영화제는 놀이터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화나 영상, 미디어를 가지고 노는 놀이터에 저희는 역할을 하고 싶고요. 여기 와서 신나게 놀아주시는 게 저희 영화제를 위해서 가장 좋은 일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민들이 직접 기획하는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 팀장으로서 운영하셨으면 좋겠어서 이제 많이 권장을 하고 있고, 작년에는 시민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한 서너 개 정도? 네, 자체적으로 정말 직접 운영하시는 거 아니면 저희가 서브로 도와드리기도 하고, 뭐 기획만 하시고 저희가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요. 다양하게 좀 시민들께서 영화제를 통해서 즐겁게 놀고 자기 자신을 실현하시고 이 안에서 문화 기획도 한번 직접 해보시는 경험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에 활동을 하셨는데 가장 기억에 남았던 그런 기획물이나 또 2021년도에 야심차게 준비하고 네. 있는 그런 기획물 같은 것들이 있어요? 기억에 남았던 기획물, 허진영 지금 인터뷰하시는 분께서 해주신 전오리 생태습지 교육 프로그램 너무 좋았고요. 야외 상영회를 전오리에서 하다 보니까 습지를 탐방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정말 유익했고, 그때 이제 관객들도 너무 많이 오셨고, 해외에 계신 분들도 와서 같이 참여하신 것도 정말 좋은 경험이었고, 훌륭하신 운영 팀장님 덕에 저희 영화제도 많이 빛났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가장 이제 빛나는 프로그램은 시민 다큐멘터리 학교. 그게 이제 시민들이 직접 요구해서 만든 프로그램이었고, 저희가 감독님께 가르쳐 달라고 했지만, 저희가 뭐 운영 예산이 이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짧은 수업이었지만 감독님께서 2달을 무려 수업을 세 달이었나요? 세 달을 수업을 더해 주시고, 그 공동체가 또, 다큐 공동체가 어떤 사업을 또 받으셔서, 공모 사업을 받으셔서, 그걸 이제 올해 1년 동안 안정적으로 계속 운영할 수 있는 점에 대해서 정말 뿌듯하면서 뭐 눈물 날 정도로 행복합니다. 좋은 이야기만 해주셨는데요. 네. 힘들었던 것도 한두 가지. 아, 힘들었던 거. 아! 이거 솔직히 말해도 되나요? 네. 청소년 사회자를 뽑았는데, 이제 국제 행사다 보니까 이제 청소년 사회자를 너무 하고 싶어서 좀 무리되는 그런 일들이 몇 가지 있어서 좀 마음적으로 힘들었던 경험이 자, 함께하는 만 여러분, 질문 있으면 해주세요. 우리 회장님, 꼬마 회장님, 꼬마 회장님, 먼저 영상 촬영했었지요? 회장님 여기 계세요? 네. 네네. 질문 있으세요? 없나요? 없습니다. 네, 선생님은요? 앞으로 어떻게 더 영화제를 뭐 하고 싶은 더 새로운 프로젝트라든지 하고 싶은 방향이 있는지 저희 방향은 사실 없어요. 시민들이 원하고 만드셔서 가면 그게 저희 방향이 된것 같아요. 앞으로는 저는 제가 없는 영화제를 1회부터 얘기를 했어요. 저 없이도 알아서 돌아가는 그런 영화제. 제가 5년을 잡았거든요. 지금이 4년째라 급합니다, 지금. 열심히 좀 해주세요. 우리 함께하는 마음 김희경 회장님. 네. 저는 질문보다는 좀 작년에 저희가 그 영화제 참석을 했었잖아요. 근데 좋은 영화가 정말 많은데 그걸 시민들이 잘 모르는 게좀 되게 안타까웠고 홍보가 좀잘 되었으면 네.
그런 부분이 좀 김포 사람들이 좀 많이 알지 않을까. 네. 왜냐면 김포 자체에 그런 문화재가 있다는 건 되게 큰 이슈도 되고 되게 좋은 일인데 네. 그거를 다 같이 함께 공유 못한다는 게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네. 앞으로 올 한 해도 또 열심히 네. 하시고 네. 홍보를 많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변명을 하자면, 변명이 될까요? 변명을 좀 하자면 저희가 사무국이 없어요. 영화제 하나로 영화제를 키우려고 한 3년을 달리다 보니까 이제 뭐 집행위원장님, 운영위원장님, 저 다 무보수로 지금 일을 하고 있고 이제 큰 영화제 시민들에게 좀 더 좋은 걸 드리려다 보니까 인력이 너무 부족하고 홍보도 사실은 인력과 시간과 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화제 다음 모습을 만들려다 보니까 홍보 부분이 상당히 부족해요. 그 부분이 참 아쉬운데 올해도 뭐 예산 규모가 작년하고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서 홍보가 가장 큰 걱정이고 힘든 부분입니다. 아, 그럼 한 가지 네. 더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 영화제에서 네. 봤던 영화들을 네. 저희가 그 영화가 되게 좋더라고요. 네. 그 영화를 혹시 어디서 다운을 받거나 아니면 볼 수 네. 있는 사이트나 이런 게 있나요? 사실 영화제 영화들은 이제 감독님들이 이게 상업 영화가 아니다 보니까 극장에서 틀지 않고 또 이제 틀려고 하면 아마 대금료를 드려야 될 거예요. 이제 뭐 저희가 메일로 양해를 구해서 이런 데서 뭐 틀 예정이다라고 하면 뭐 상영료를 드리든지 아니면 무료 상영하는 걸 여쭤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저작권에 대한 이제 그런 부분의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네, 뭐 물론 무료로 뭐 온라인으로 열리는 그런 영화들도 있지만 그렇게 많진 않아요. 영화제 영화들이 조금 다르다 보니까. 네. 대표님께서 홍보가 걱정이라고 하셨는데 그간의 홍보를 보면 블로그나 뭐 페이스북이나 SNS에 올리는 거를 그 주최 측에서 올리시더라고요. 제가 직접. 예, 그러면 이거를 이번에는 운영팀이 꾸려지면 뭐 대표들을 뽑아서 애기들 뭐 또 엄마들 또 기업들 이런 사람들이 나뉘어서 팀을 꾸려서 올려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번뜩 드네요. 그러면 정말 좋겠는데 사실은 그런 것도 저희가 뭐 무조건 자원봉사 해주세요 이렇게 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만약에 뭐 세 분이서 하루를 10시간씩 일하면 뭐 거의 뭐 30만원 정도이니까 그것도 뭐 엄청 큰 사실 영화제는 부담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저희가 뭐 해달라는 말씀을 잘 못 드리는 것도 없지 않아 있는데 빨리 이 영화제 구조가 좀 바뀌어서 좀 이렇게 홍보도 열심히 잘 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올해는 근데 이제 문화재단에서 많이 도와주신다고 말씀을 하셨고 올해부터는 조금 그래도 작년보다는 수월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문화재단에서 도와주신다고 네. 하셨으면 문화재단에서 그 사무실 같은 것도 조금 도와주시면 홍기팀이라도 앉아가지고 영상이라도 같이 편집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사실 너무 좋겠는데 이게 시 자체에서 생겨난 게 아니라 이제 민간에서 탄생하고 3년을 끌어온 영화제이기 때문에 그게 좀 뭐 형평성의 문제 때문에 뭐 어디만 예. 사무실을 주나 네, 뭐 네, 다른 네, 네. 행사들도 있기 때문에 그 점이 좀 어려우신가 봐요. 물론 영화제가 이제 열심히 잘 달려와서 국제 행사까지 됐지만 네, 네. 아직까지는 뭐 시민들이 더 많이 공감해주고 하시면 그게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렇군요. 시민들이 영화제를 키워주셔야 안정적으로 좀 그렇게 운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그 영화제를 쭉 김포 사람으로 지켜보면서 김포에 수많은 축제나 행사들이 있지만 이렇게 손가락을 딱 집어넣어서 꺼내보면 이게 2회, 3회까지 가는 게 거의 없거든요. 뭐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그랬는데 근데 이제 대표님께서 5회 이렇게까지 기획하고 있다니까 정말 정말 기대가 되고요. 끝으로 5회에서 제가 떠나는 게 제 꿈이랍니다. 여러분 들으셨죠? 끝으로 이제 하고 싶은 말 한마디만 하고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고 싶은 말 여러분 영화제는 항상 열려 있어요. 근데 제가 아무리 이렇게 말해도 잘 안 믿으세요. 주최 측에서 알아서 하고 뭐 친한 사람끼리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되고 왜 나를 안 불러줘 하고 서운해하시는 분도 계시다고 제가 들었어요. 근데 저희는 절대 부르지 않습니다. 알아서 오시는 분들에게 기회를 드립니다. 알아서 가긴 힘들답니다. 대표님. 알아서 오세요. 제발. 불러주세요. 이렇게 부르지 않아요. 절대. 근데 저희 팀도 대표님을 요청해서 모신 거예요. 지금 네, 궁금해서. 네.
그런 거지 대표님이 와라 가라 이렇게 했던 적은 없고요. 네. 그래서 우리 함께하는 마음이 시작으로 여러 팀에서 대표님을 많이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발 저 좀 써주세요. 인터뷰 응해주셔서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